속보입니다. 어제와 예상과는 달리 19호 태풍 선가가 한반도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급격히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 기상청 GFS 예측을 보면 10월 10일 저녁 9시에 발생을 해서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, 최대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. 근데 어제와 달리 이 오가사와라 제도 쪽으로 움직인 것은 어제와 똑같습니다. 근데 이 13일 목요일 이 오후 4시에 이 19호 태풍 선가가 중심기압 942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20m의 세력으로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좀 더 틀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월 15일 날의 예측을 보면은 굉장히 이 선회해서 한반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일본 이 오키나와 현의 나하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. 이 힘난 노래든지 얼마 전에 힘난 노래든지 이게 이 과거의 다른 그 슈퍼 태풍, 강한 태풍들, 가을 태풍들과의 비교를 보면 그 태풍들도 지금 보면은 10월 15일 저녁 7시 중심기압 938헥토파스칼, 최대 풍속 초속 27m이고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부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틀면서 한반도의 이 대한해협이라든지 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제만 하더라도 10월 10일 오후 1시에 이 995헥토파스칼의 19호 선가가 미국 기상청에서 발생한다는 예측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오가사와 제대로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. 12일 날. 근데 이 움직임이 약간 그 어제보다는 오늘 더 이 동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. 선회를 해서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도쿄 방향으로 10월 14일 이 도쿄를 향해서 북상을 하는 거였는데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도쿄를 향해서 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급선회해가지고 방향을 급격히 틀어서 지금 이 힘난 노래 지금 다른 태풍들과 이 불안하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. 이 중국 쪽으로 오키나와현의 나하시 쪽으로 급격히 그 턴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중심기압 938헥토파스칼, 최대 풍속 초속 27m고요. 그러면서 이 나하시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상하이 쪽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전향을 해서 이게 크게 그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확률이 보이는 것이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 태풍은 계속해서 수시로 예측 시뮬레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가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